살의 성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정리해볼게. 뭐, 세상 일을 모두 안다고? 선생님이 미리 마련한 학습지로 단원 정리를 끝내면 모둠별 수업에 들어간다. 아이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수업이다. 네, 그러면은 시간을 약간 연장만 조금만 할게요. 모두의 의견을 정리해보십시오. 우리는 텔레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네, 텔레비전의 두 얼굴을 지은 그 글쓴이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선생님도 궁금하거든요. 텔레비전의 두 얼굴이란 논설문에 대해 본격적인 모둠별 토론과 글쓰기가 계속된다. 저희는 그 텔레비전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 적었거든요. 중립적인 성향인데 그래도 좋은 점을 되려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박준영 선생님이 강조하는 글쓰기의 키워드는 생글이다. 생글. 이게 저 이제 아이들한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과서가 그냥 교과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 로그인을 해라. 자기 삶에 접속을 해라. 그래서 교과서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이 교과서를 만나는 작업들. 근데 그게 글쓰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글생글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며 글쓰기. 그렇게 잘 쓰지 못했는데요. 1학기부터 국어 선생님이 생글생글 쓰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제 2학기 중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쓰는 게 능숙해지고. 자, 발표자들만 일어나세요. 자기 모든 번호 앞으로 가세요. 네, 모둠별로 작성한 글은 늘 반 전체가 공유한다. 그런데 글을 공유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고 특별하다. 텔레비전 시간만 잘 조절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어요. 다 끝났나요? 예. 친구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아 이거 저희 모둠이 낸 의견을 다른 사람들과 그 교환하면서 그 네, 옮기세요. 다른 모둠의 생각을 나누는 뭐 그런 발표 같은. 발표하기 말하기 형식 중에 하나예요. 전시장 관람 구조라고 하는데요. 자기 모둠에서 나온 그런 의견이나 생각을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할 때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이 전시장 관람 구조의 발표는 언제나 발표자들은 발표를 굉장히 향상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8번, 9번 얘기하다 보면 그 말을 구사하는 능력이 향상되고요. 재밌는 거 많잖아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을 일어나서 남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논설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은 또 하나의 소통 방법을 익힌 것이다. 이런 수업이 쌓이면서 아이들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질문. 여섯 모든다. 긍정이야. 학교 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거 했을 때 보면은 다 짧게 이렇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올라와서 그 표현을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아진 거야? 생각이 깊어졌고 이렇게 사고 방식이 달라졌대거나 의사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나눠지고 하니까 되게 대화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래서 약간 저희 친구들 사이보다는 서로의 속사정도 잘 알고 그러니까 한마디 40명의 가족이 더 생긴 것 같은 느낌 알 수 있죠. 우리가 만약 국어를 잘 배운다면 문학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정말 어디서건 잘 말할 수 있고 사람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10년 넘게 배우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교과 지식이 아닌 거죠. 저는 그런 것들로부터 좀 탈피해서 아이들의 삶에 좀 유의미한 그런 영향력 변화들을 읽어내고 싶어요. 얘들아, 여기 이거 긁으면 내 편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예? 네? 약봉투요. 선생님이 시험 공부할 때 단 거 먹고 힘내라고 주신 거예요.
이런 거 받으면 좋아요? 네. 그냥 먹으면서도 선생님 계속 생각하게 되고요. 공부할 때 힘나게 돼요. 기분 좋고 시험 때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학년 11반이에요. 너무 무서울 때도 많네요. 표정 하나도 안 변하시고 뭐 쏟아내듯이 무서워요. 히틀러라는 별명을. 아야! 뭐해? 근데 왜 이렇게 빈 자리가 많아? 야, 조용히 하자. 야, 앞에 두 명 뭐해? 얼른 들어와. 기강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혼자 수업할 때는 완전 천사같이 막 잘해주시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주가 되고 나서 제 이익이 어떡해요? 공정해? 응? 공정해? 되게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고 진짜 국어 선생님 절대 가식처럼 보이지 않아요. 딱 그냥 국어 선생님 직업이 천성인 것 같아요. 나 내가 커서 선생님 된다면 나의 제자들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